그냥 어지러웠다고. 네, 어지럽기만. 추억이라고 했던가요, 전에? 추억은 그 기억 아닌가? 기억이 이 가슴을 뛰게 합니까? 추억과 기억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. 다르다. 확인할 게 있어요. 다르관. 아무 느낌이 없어요. 뭐 하신 겁니까, 지금? 실험. 실험을 하실 거면. 미치겠네, 정말.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겁니까? 아니, 화내는 게 아니라 이건. 아니야, 아닙니다. 스탠바이 5분 전입니다. 오늘 그날이죠. 일찍 들어가세요. 오늘은 6명을 죽이는 날이군. 뭔 영화가 맨날 사람만 죽이고 있어, 씨. 에이씨. 아이 또. 아빠 오래 기다렸어? 아니, 짜잔, 우리 브라미 선물. 아이고 내 새끼, 아이고 내 새끼야, 아이고 내 새끼. 아이고 예쁘네 우리 공주님. 아빠, 오늘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슬프게 막 울었어. 진짜? 나는 안 울었는데. 또 무슨 일 있었어? 당신 정말 이럴 거야? 당신 정말 왜 이러는데? 우리 우람이 하늘 나라간 지 7년 됐어. 7년 동안 죽은 애 생각하면서 정신 놓고 살았으면 됐지. 산 사람 그냥 살아야 될 거 아니야! 누가 우리 우람이가 죽었다고 그래? 내 껴안고 사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거야? 당신만 우람이 아빠야? 나도 우람이 엄마야. 가네는 그냥 보내줄 때도 됐잖아. 자, 이제 소원란에 원하시는 걸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. 아, 우리 딸 우람이를 죽은 사람 살리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. 아니.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, 아니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요. 저희 딸 우람이를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거 안 되는 거 아는데요. 제가 꿈에서라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, 만져보고 싶어서 그러는데,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.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. 한 번만. 재회. 한 달에 한 번. 고맙습니다.
고맙습니다. 제가. 우리도 우리 아빠랑 봤는데.